국방부 홍보위원대원 상병 이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드림 콘서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성! 좋은 날씨 이렇게 먼지 마다 안고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전에 무대. 아니요. 좋았어요? 네. 양세찬 씨랑 정범규 씨 너무 떠들어서. 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 아, 별론데? 그렇습니다. 아, 올 여름 어떻게 보내실지 여러분들 참 궁금한데 지금 뭐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 더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 진짜 알고 계세요? 네. 무슨 날이죠? 6.25. 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6.25 전쟁 61주년이 되는 6.25 한국 전쟁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나 토요일이 바로 6.25 그날인데요. 그날 함께했던 우리 참전병사분들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여름만큼이나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어드릴 폐기와 열정으로 국군방송 프렌즈 FM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제5회 프렌즈 FM 드림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박수 치실 거면 크게 치세요. 자, 꿈의 공연 오프닝을 열어줄 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이 뜨거운 열기를 삼키고도 남을 최고의 스타입니다. 붐의 무대입니다. 최고의 퍼포머, 예, 붐씨 무대였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축성! 대단하시네요. 언제 입으셨다시고요? 개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좋아합니다. 우리 홈피도 좋아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해놓은 노래가 좋아서 도시 안 해봤습니다. 예, 뭐가 수연 여행방에서 슬쩍슬쩍 연습합니다. 아, 뭐, 항상 뭐, 새로운 거 준비하시니까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형, 오늘 날씨도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서 신나네요. 네, 예. 특히나 오늘 뭐, 저는. 네. 이렇게 게스트로 오다가. 네. 예, 우리 붐 병장님과 함께. 네. 또 진행을 보게 돼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준기 씨가 잘, 인생계를 하고 있는데, 준기 씨가 아주 100% 200% 상관없고, 더욱더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 뭐 저희한테 막 다른 병장들 뭐 걱정된다는데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아, 네. 아주 보호적인 군인입니다. 박수 주세요. 오늘 기대한 만큼 그 이상의 무대 꾸며드릴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홍보지원들이 무대 정말 많은 무대 준비를 했죠. 그렇죠. 오늘도 뭐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즐기시면 되고 저희가 서울시 지금 특설무대에서 잔디관장 특설무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오셨어요. 양옆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뒤쪽으로도 많이 오실 거예요. 예, 얼마 없는 분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무대 마음껏 즐기시고요. 오늘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멋진 무대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무대 소개해야죠. 그렇죠. 우리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분 하면은 뭐 절대적인 또 우리 홍보지원대 또 네. 정신적 지주죠. 그렇죠. 예. 너무 좋아하시는 멋진 남자 그리고 따뜻한 남자 안아주는 남자 앤디 이소리 선배님입니다.
괜찮으세요? 예, 다이소브. 예, 스탠이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많이 또 해외 팬들도 많이 오셨어요, 최준규 씨. 그죠, 지금 뭐, 일본에서도 오셨고, 뭐, 중국, 태국, 뭐, 대만, 또, 이제 박근혜 중심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이 이끌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랑받는 강한 분들이 이 무대에 오시는데 어떤 이유로 오는 건가요? 일단은 네. 그 내일이 네. 혹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떤 날이죠? 내일 이제 토요일이에요. 그냥 토요일이에요. 어떤 토요일인가요? 국공화사 프렌즈 FM 저희 그 홍보 지원된 변사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그럼요. 네. 듣고 싶은가요? 듣고 싶은가요? 그렇죠. 그리고 다이나믹 프리웨이. 예. 행복바이러스까지.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DJ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가장 오랫동안이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이은 씨 아니면 서경석 씨가 외국에 이미 전화가 왔죠. 현재 현역으로 공부 중이신. 잠깐만요. 이준기 씨? 이준기 씨? 아니, 아 저는 네. 작년 12월부터 아 더 이전에 하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더 이전에 하신 분이 있어요. 이동건 씨!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이동건 씨예요. 바로 그 이동건 씨가 작년 8월부터 프렌즈건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데리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네. 꽉 채워서 네. 방송하였습니다. 그게 벌써 300일을 맞이했던 300일이에요. 300일. 어마어마합니다. 300일 라디오 방송하면서 여러분 다 함께 하셨나요? 네. 이동건 씨 팬분들 계세요? 지금 여기? 아, 아유, 네.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아 그래요? 예. 아, 이동건 씨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네요. 네, 그렇죠. 군 생활 한 거에 거의 태반을 다 DJ였어. 예예. 진행하였습니다. 300일 동안 우리 장병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큰 행복과 그리고 네. 장병들에게는 아주 즐거움을 선사한 이동건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 주인공들 모셔봐야죠. 그렇죠.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의 주인장 우리 이동건 상병과 그 자칭 프렌즈건의 1등 공신 프렌즈건 로열 패밀리 김지석 상병.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계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홍보지원단, 홍보지원단 상병, 김지석입니다. 네, 상병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게 스타트업이에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우회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라디오 DJ는 이런 것이 혼자 하는데, 게스트를 매일 버티게 한 것이 돼요. 그 정도로 이동건입니다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동건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 저는 프렌즈 FM에서 예. 이동건씨 매니저 옆에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 예. 아,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자면 이제 독거진 씨가 있다면 예. 그 옆에서 이제 이동건씨 두 분. 아. 예. 아니, 두 분이 무슨 연인 사이가 드시지 않아요? 방금 여기서 막 툭툭거리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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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300일. 이런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저도 지난주에 다음주에 300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제일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놀랐고요. 네. 안 돼, 태국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태국도 보니까 아우 지현 씨가 네자 300일 축하합니다. 3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동건 300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셋 정말 우리 네 명의 수입들 너무 귀엽네요. 이런 것까지 직접 봐야죠. 고맙습니다. 아, 얼굴에! 얼굴에!
이명호 선장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아, 형이에요, 그래도. 아, 오늘 의미 있는 날에서 어때요? 네. 몰랐죠, 이분도 씨?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김재훈 씨가 이렇게 저를 축하해 주실 줄은 또 꿈에도 몰랐네요. 네, 그래요. 벌써 300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건 씨 입대 후에 계속 이렇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과 네. 만나셨는데 그동안에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렇죠. 대원들과도 있겠지만은 네. 라디오를 하면서 그 기억에 남는 거 청취자분들과 얘기요. 제가 DJ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폴포츠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코너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진행자지만 또 그거 대단한 아티스트들의 라이브를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많이 감동했고 네. 또 콘서트는 저도 관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행복하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 많이 들었었죠.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더 행복했죠. 네. 근데 뭐 김지석 씨나 김재윤 씨도 게스트 많이 또 도움을 주시는데 네. 유독 김지석 씨가 내가 1등 공신이라는데 그건 인정을 하십니까? 이동건 씨 나 인정하고 있어. 아니요, 이동건 씨. 김지석 씨 말고 이동건 씨가 인정을 네. 해요. 아 왜냐면 이제 DJ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하고 있어요. 계속. 예예. 예. 귀여워요. 예, 귀여워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네. 그 기사 많이 나오게 해서 많이 보시고 있어요. 여기 앞에 카메라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지석 씨가 뭐 자타 공인이죠. 네. 저도 후연지거나 1등 공신 하면 네. 정말 김지석 씨님이 당연하고요. 네. 또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매일 게스트를 한다는 게 국군 방송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게스트 하면서 매일 방송국에 네.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국군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코너고, 네. 네. 또 같이 우리가 근무하는 병사로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또 11시까지 네.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 네. 흔쾌히 김지석 씨가 또 그 저희 프렌즈건에 매일 게스트를 맡아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제가 군 생활하면서 얻은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번에 해가 됐습니다. 김수가 씨가 300일 축하! 축하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이동건 씨를 항상 메이드를 네. 하면서 프렌즈가 재미있게 또 둘 다 우리 둘 다 서로가 말씀하는 게 들어주셔야 아니 듣고 있어요. 아니 아니 듣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동건 씨 너무 귀여워요. 아니 귀여워. 귀여우세요. 예. 예. 설 보고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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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네. 동건 씨랑 저희 둘 다 캐릭터 섞여있는 걸 보거든요. 아. 그래서 동건 씨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잘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듣고 300일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네. 좋아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재윤 씨도 계속해서 그 게스트랑 여러 가지도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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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멋진 분 생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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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자, 새로 펼치고 인사 좀 하시고, 네. 예. 이제, 저녁,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또 드리면서, 김치, 또, 네. 아, 혹시 보석 상대 오셨나요? 아이고, 아, 드디어 오시는군요. 잠깐 주세요. 석씨가 울어요. 네. 자, 이제 또 여러분들 함께하는 분들 달려봐야 되는데 지금 감이 깊었습니다. 예. 여기서 어둡게 푸르다 있을 때는 정말 2분 노래 신나는 노래죠. 그쵸? 어때요? 2분 노래는 네모다 다섯 글자로 좀 표현하자 우리 이준기 씨 어떻습니까? 신의 선율이다? 신의 선율. 아.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로 이 밤에 이 특히나 많이 모이신 분들이 모두가 감동의 도가니로 네. 이끌어주실 부분이에요. 정말 눈물의 목소리 같아요. 천상이 나는 다혈의 수 어떤 분인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국방 홍보지원대원 박효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높입니다. 수고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저희가 노래예요.
성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아, 저도 생각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쪽 또 서울시의 또 입장들이 또 여러가지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 또 미니 콘서트가 90주 미니 콘서트가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큰 기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는데 아쉬울 때가 가장 그렇죠.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과 서울시가 계획하고요. 우리은행이 후원한 국군방송 프렌즈 FM 드림 콘서트. 오늘 아주 날씨가 좋고 기분도 좋은 이런 곳에서 함께하고 있어서 저도 너없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색하게 무대에 천만씩 혼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팟캐스트 또 오셔가지고. 예, 예. 그래요.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무대죠? 그렇죠. 사실, 이분들의 무대를 보시고 나면은 대부분이 기진맥진, 파헤친 상태까지 하시죠. 예, 아마 이곳, 서울 광장이 잔디마당이 예. 거의 뭐 축제의 분위기, 벌써부터 분위기 시작하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우리 유시만 작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너프 파이널 여러분 오늘도 계십니다. 먼저 보고 선열의 다른 사람을 이어받아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내일도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 6월 함성이 잊혀지지 않았죠. 네. 4강 신화를 이뤘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1년 전에 예? 61년 전 6.25 한국전쟁의 코스는 우리가 아쉽게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몸으로 적을 막았던 우리 홍옥선열들의 나라사랑을 아직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든든한 육수만 장군들과 5천만의 국민이 든든한 안보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행복과 안전한 도시, 안전한 나라로 이끌어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국민에 대한 네.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큰 함성으로 다시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